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오늘 곱창전골 해먹을 거야. 이마트에서 대한곱창 곱창전골 세트를 사왔지롱. 어떻게 먹냐면 먹는 법에 나가겠습니다. 재료는 다 되어있고 짜잔. 두부를 1.5cm 두께로 잘라 준비하기. 팬에 소금을 넣고 강불에 1분간 볶기. 깻잎과 라면사리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기.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4분간 끓여준 뒤 라면사리를 넣고 4분간 더 끓이기. 깻잎 올려 완성하기. 잘 만들 수 있나? 그건 모르겠네. 자, 이게 2-3인분용이래. 우리 어쨌든 순대도 사왔으니까. 버섯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자, 버섯은 여러 팽이버섯이 아니라 팽이버섯이 아니라 느타리. 느타리랑 마타리가 있는 것 같아. 마타리 뭐라? 그런 버섯 있어? 표고도 좀 있는 것 같고. 얘가 마타리. 아, 어쨌건 얘가 새송이. 아, 이거 버섯 있고요. 두부 반모. 양파 뭐 갖가지 파 배추.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건 깻잎 있고, 여기도 육수가 있구나. 아, 육수가 있구나. 우리도 이거 하려고 육수 해놨는데 육수가 있네. 더 모자랍다 근데. 오! 이게 곱창이야? 몰라. 곱창 볶음. 징그러. 이게 곱창. 야, 얼마 맛있는데? 징그럽다, 오빠. 이게 뭐야? 이게 또 그거네. 양념이네. 이거 소고기. 이거 볶으라는 거. 아, 이게 소고기라고? 그치, 뭐 그거 볶고. 소고기가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돼지고기 아니야? 아니겠지. 진공 포장돼 있어. 너무 비교가 많은데. 그다음에 라면사리. 그 여기다 끓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있네. 소고기를 먼저 강불에 1분간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스는 괜찮은데. 오, 마늘. 마늘을 좀 넣고. 파도 있으니까 파도 좀 넣고. 일단 기름을 내요. 마늘을 넣고. 어우, 향이 좋아. 소고기 고기는 막 싱싱한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색깔이. 약간 질이 안네. 약간 차돌박이 그런 건가? 국물 내는 용이지 뭐. 그러니까. 그래 뭐 이건 뭐 소고기 먹어도 산 거 아니니까. 어머 뭐 미쳤나 봐. 자, 볼까? 내가? 나 아까 닦았잖아. 뭐야, 이거 붓는다. 안돼. 와우, 정말. 그래, 순대국 넣어야겠구나. 그래, 양은 되게 적다. 2-3인분이라 하는데. 국 느낌이야. 근데 야채는 좀 커지겠지 뭐. 또 사고 됐어? 또 하나 더 넣어요. 내 식구니까 양만. 맛이 없어지려나? 아니야, 자, 우리에겐 다 있어. 그치. 걱정하지 마. 느낌만 내는 거니까. 예. 추가해서 먹어야겠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3인분이니까 뭐 딱 신어보고 그런 느낌. 버섯은 시소도 나온 거겠지? 그치, 이건 뭐 이런 거. 시스라고는 안 써있어. 그래. 약간 진짜 그거는 라면 느낌이네. 기다려봐, 이거는 왜? 금방 익으니까. 아우, 이게 이걸 넣어야 되지 않나? 이거 내가 자기가 알아서. 가스불 안 켰구나. 안 켰어. 알아서 하겠지. 약간 흐끄무리한데 라면도 넣고 하면 많아지겠는데? 네. 그거 벌써 넣? 저희는 곱창에다가 이것도 넣어요. 자, 저희는 재료를 좀 추가해서 다시다를 넣고 있는데 지금 야채를 한다 넣으니까 괜찮네, 양이. 야, 근데 원래 육수에 대해서는 되게 풍성했겠다. 원래 육수 그 정량에다 했으면 자체도 막 남풀했겠네. 그러게, 괜찮네. 근데 난 솔직히
육개장 같은 맛도 나. 곱창전골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맛 진짜 기억이 안 나. 약간 육개장 맛 난다? 나 약간 매콤하니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긴 해. 야, 여기다 라면 깔면 맛있긴 하겠다. 네, 이제 라면 사리를 넣겠습니다. 오, 괜찮을까? 국물 안 모자라겠지? 약간 이게 또 뭐지? 얘네가 들어가면 또 맛이 달라진다고. 오, 어떡하지 살찌면? 어쩔 수 없어. 라면이 들어갔습니다. 곱창전골. 이건 들어있는 라면이니까. 빨리 좀 되지. 자, 이제 깻잎을 마지막으로 넣으라고 하네요. 깻잎. 깻잎 더 넣는 거지? 어. 우린, 그리고 이렇게 부추를. 전 순대부추가 부추 콩 먹거든요. 부추를 넣고. 다 됐으면 죽이고. 오,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지. 그럼 왜 부스텐 국제가도 들깨가도 주잖아. 곱창전골 줄 거야 반드시 않나? 아니요. 맞나? 아니 곱창 모르겠네. 몸에 좋아. 오 똑똑해졌네. 맛있겠다. 너 하는 거 먹어봐. 한번 먹어볼까? 어, 여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 나까지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면, 어머. 지금 아, 점심때를 3시간 정도 놓쳤죠, 우리 와이프? 그래, 어머, 배고프다. 야, 그 순대랑? 순대 너무 뜨거울 텐데. 곱창도 좀 먹어보지. 없어, 안 보여. 안 그래. 보여, 이건 고기고. 그래, 고기랑 곱창. 어서. 잠깐만. 보고, 오, 저. 웃고 있어. 계속 웃고 있어. 좋아하고 있어. 문도 열고 아주 그냥 환기도 하면서 시원하게 먹네. 맛있게도 먹는다. 어때? 진짜 삼은 외식 같은 느낌이야? 맛있다. 되게 맛있다. 어때? 뭐 육개장? 아까 좀 별로였는데. 저 끓이고. 들깨도 넣고. 또 이제 부추도 넣고 깻잎도 넣으니까 그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야채 들어가고 라면도 들어가고. 한데. 뜨겁겠다. 조심해라. 뭐. 쌈장. 냄. 고추에 마늘. 청양고추를 넣어야지. 어머 대단해. 원래 여기 양파도 먹어야 되는데. 맞아. 안 뜨겁겠지? 뜨겁고. 그래. 잘라 먹어. 오, 나 진짜. 이제 맛있나 봐. 괜찮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 사 먹는 느낌이야? 응? 사 먹으니까. 오래됐어.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아? 별 기대 안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되게 맛있다. 다음번에도 사 먹고 싶어? 다른 것도 먹어볼까? 그럼? 그래. 다음번에는 즉석떡볶이 먹읍시다. 어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래서 즉석떡 먹었으니까. 이거 먹고 밥 볶아 먹어야지. 여기다가? 맛있다. 여러분 요거는 맛있답니다. 색깔도 와, 끓이고 나니까 색깔이 다르네요. 좋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지? 국물이 별로 없나? 너 라면 먹었나 보다. 맛있겠다. 곱창, 곱창이야, 엄마? 근데 뭐 그런 거 없어. 없어.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진짜 맛있겠다. 대박.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역시 이런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럼. 좋아. 맛있지. 맛있지. 아주 순대 많이 먹었어.